연장선 혹시 있어요? 연장선이요? 연장선이 뭘까요? 뭐 촬영하는구나. 아, 아닙니다. 아, 그 라인이요? 케이블. 케이블이요? 찾아보겠습니다. 어? 아닌데, 아닌데. 어디 잘 보면 되지? 어, 노지영 괜찮네? 없어요? 분장실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좋은 아침입니다. 식사 아직 안 했습니다. 경수 씨 참 한결같으시네. 네, 안녕하세요. 이태용 배우님이요. 이태용. 감사합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아, 승구님, 안녕하세요. 다들 명절인데, 고향, 새날 때 손 조지면서 콧나, 아이고. 몇 시 공연이냐, 오늘 3시입니다. 아, 네, 작년 오늘 이퀄 첫 공 했던 날이라서 올려봤습니다. 효은아, 소린이도 들어왔네. 소라별 아쉽네요. 주말에도 출근하신다고요? 이퀄이어에 저도 무척 그립습니다. 경수 나갔나? 재기 형.
하이 모로코. 공연 보러 오신다고요? 네, 낙공 화이팅 하겠습니다. 재기 형, DP 저희가 지금 팀 내에서 마니또를 진행 중인데, 마니또 활동을 하고 있는데, 후배한테 뭘 선물을 해주는 게, 마니또한테 뭘 해주는 게 좋을까요? 오늘 오픈하는 날인데, 어떤 선물을 하는 게 좋을까요? 스버카드요. 스버카드. 스버카드 안 그래도 저도 생각을 했는데, 뭐가 좋을까요? 이분은 뭘 하셨나? 우와. 이분은 핸드폰, 아니 핸드폰이 아니라 차량 번호판을 이렇게 해주시네. 이거 누군지 알겠다. 지아, 안녕. 좀 덥더라고요. 스버카드? 스버카드. 목에 좋은 거? 그것도 아이디어네요. 목에 좋은 거. 남의 거. 그분은 잘 관전. 헬스를 굉장히 좋아해요. 헬스를 좋아해서. 헬스용품? 보니까 지금 이 방에 있다가 나간 것 같은데. 나갔다. 뭘. 내 돈 주고 사긴 아까운데 필요한 거. 프로틴? 닭가슴살. 징글징글하게 먹던데. 하루에 두 개씩. 네, 즐거운 추석 보내세요. 저는 그럼 마니또 선물을 사러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지아야, 빨리 고기 먹자. 오, 깜짝이야. 뭐가 나오는데? 네, 아직 켰는데요? 안 껐는데요? 어디 가세요? 나 많이 또 선물 사러. 언제 오는 거예요? 나 금방 올게. 스타벅스 카드 이전에 올리브영에 가서 한번 필요한 게 있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광일이, 아 광일이 공연 매진이 있던데. 저 마스크를 저렇게 딱 맞는데. 향수? 향수? 영양제? 아, 영양제 괜찮다. 비타민, 맞아. 올리브영이 비타민 같은 게 팔까요? 어, 이거 팔겠다. 팔아요? 아 여기 있네. 전주 아닌데요. 공연 3시 공연이에요. 헤어 에센스. 아 고민되네. 홍삼? 이런 거 어때? 닥터지 수분크림. 수분크림. 오케이, 예진씨, 내일 봐요. 어, 아까 누가 닭가슴살 얘기하지 않았나? 이런 거 어때요? 닭가슴살 씨. 아, 이거 진짜 좋던데. 이것도 괜찮다. 오메가3. 솔가 거 줘요. 솔가? 솔가가 뭐지? 솔가? 아 지영님 오늘 오시는구나. 이따 뵐게요. 아, 아까 이게 서울가? 이건가요? 아, 서울가 맞네. 왜 이렇게 비싸요? 이 후배한테 이 정도의 돈을 쓰고 싶진 않은데.
사람이 비싸냐. 29,900원. 아, 얘한테 너무 사치인데, 이런. 29,900원 얘한테 써야 된다고? 많이 들어? 어, 참. 아, 그, 마니, 제 마니또가 안 들어와 있어서 당당하게. 유산균, 아토피. 아, 오케이. 가격도 아주 착하네요. 이렇게 아프게. 안녕하세요. 포장 되나요? 어, 그 저희 지금 건강식품 구매하시면 무료 네. 포장 해드리고 있어요. 아, 정말요? 네, 감사합니다. 아, 네네. CJ1 카드 정립하세요? 네. 번호 입력하시나요? 네. 번호 입력해주시면 확인해 드릴 거예요. 네. 요런 박스 안에 들어가는 게 괜찮으실까요? 아, 예, 예. 네. 최정원 부분은 정리되셨고요. 네. 카드 아래쪽에 찾아주시면 결제해 드리겠습니다. 선물 교환증이 같이 나오는데 넣어드릴까요? 카드를 제거하지 네. 마세요. 결제가 완료되었습니다. 카드를 제거해 주세요. 너네야, 너 아니야. 영수증 따로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예. 나를 위한 선물도 한번 해볼까? 저는 하루에 비타민 네 가지 종류를 먹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매 완료했습니다. 이만 다시 분장실로 들어가 볼게요. 이따 공연에 공연 오신 분들은 이따 봬요. 종료할게요.